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이 녹슨 칼 수리 작업입니다. 이 녹슨 칼 작업은 사실상 수리 작업을 끝내더라도 계속해서 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친 이 칼을 녹이 나지 않게 유지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녹이 올라온 모습을 보니까 사실상 녹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리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핸들을 분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핸들을 분리하고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강제 산화 이렇게 된 부위를 다시 한번 산화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녹을 제거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은 이렇게 사포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랑 이 철솜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이 작업은 성능보다는 녹 제거가 주 작업이기 때문에 녹 제거 후에 날 마감으로 바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솜부터 작업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지금 철솜 작업은 끝났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 위쪽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강제 산화 쪽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밑에 강철 부분도 지금 녹이 타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은 사포를 이용해서 좀 더 안쪽까지 깊이 들어간 녹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사포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으로 여기 칼등 부분 녹도 제거하고 이쪽 부분 중지거리 부분도 녹을 제거한 다음에 기존 검정 부분 여기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등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중지거리 부분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검정색 부분 이 부분을 작업할 거고요. 다음 작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작업은 여기 검정색 부분 철솜으로 녹 제거를 했던 이 검정색 부분을 다시 일정 부분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 전에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거는 이 알콜솜으로 하겠습니다. 이 알콜솜에는 사실 알콜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약 7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녹이 잘 나는 칼은 이 알콜솜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녹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콜솜을 사용하실 때는 빠르게 닦아주시고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콜솜 때문에 녹나는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알콜 99.9%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작업은 여기 보이는 요 세 통에 들어있는 표면 처리제를 사용해서 이 검정 부분을 다시 살려줄 거예요. 완벽하게 살리기는 조금 어렵고 일정 부분 다시 쉽게 녹이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쉽게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고 가정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가볍게 머스타드 정도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검정색 부분은 아직 용액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 부분을 중화하는 중화액으로 한 번 더 닦아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부족한 이 면을 라인을 다시 살리면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 최종 날 연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마는 여기 있는 인위 흑막 숫돌을 사용할 거고요. 가정이나 실제 날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비를 다 안 하셔도 되고 한 세 종류 정도만 구비를 하신 다음에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연마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작업이 가정에서는 쉽게 따라하기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공짠 거 아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핸들 작업, 핸들을 끼워 넣는 작업 마치도록 하고 이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